문제의 사업불 4,900억이 산업은행에서 현대상선에 대출될 때에 그 당시에 산업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4,000억이나 되는 또 그 보름 뒤에 900억, 4,900억이 일시에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산업은행의 그 당시의 재무 상태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러나 운영자금은 신청이 들어왔으니 이건 여신본부장인 재청결 상황이니까 총재께서는 허가해 주십시오. 그 당시 이건영 사는 총재께서는 난 이거 해줄 수 없다 라고 거부했다는 겁니다. 그랬더니 재경부 장관 정도 차원이 아니고 견제 수석도 아니고 아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전화가 왔다는 게 제가 들은 정확한 정보입니다.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돈이 대출이 됐어요. 청와대가 나서서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. 이 돈은 정당하게 쓰였다. 이걸 두둔하고 있어요. 그러나 본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아태평화위원회에서 소위 외화벌이 사업을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놨습니다. 돈을 그대로 몇백만불 몇억불을 현찰로 들고 평양으로 들어가 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계좌를 통한 송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의 눈을 속이고 뒷거래를 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. 공개석상에서 남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신중히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현대상선에서 4천억 원을 긴급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당시에 실무자들은 동의를 했는데 총재께서 거절을 하니까 한강옥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실장이 우리 이근영 당시 총재께 전화를 드려서 이 대출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전화를 받았습니까? 거짓말하지 마시고 확실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. 업무성 의원은 틀림없이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, 받은 일이 없습니다. 받은 일이 없고 제가 기억나기에는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도 너무 그 당황스러운 얘기에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이렇게 더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. 그 기억은 납니다. 누구한테 설명을 들었어요? 박상배 그때 임원이었습니다. 예, 뭐라고 이거, 설명을 했었는데요? 지금 현대상선의 상황 그리고 현대상선이 그 한 10여 년간 그 흑자를 낸 우량 기업이다. 그리고 이게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현대그룹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될 때는 현대그룹 전체에 파급된다. 그리고 지금 대우사 때도 이런데 그럴 때는 큰 문제가 나온다. 아, 그리고 회수에 아무 문제가 없다. 아,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현대상산이 추진했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사실은 우리 정부의 남북 대북 정책 중에 하나로서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많은 손실을 봐가지고 현대 측이 사실은 이 금강산 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지만 우리 현대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현대만이 적자를 보고 있을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여러분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? 네, 그 사는 총재 당시 김충식 사장이 자기들이 그 금강산 관광호를 유지하면서 매달 적자가 난다.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커머셜 베이스의 사업이라고만 볼 수 없지 않냐. 경역과도 관련돼 있으니까 정부에서 경역자금으로 우리를 지원해 줘야 한다.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이 돈이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교섭비로 해서 사업과 관련 없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지원이 된 돈이라 한다면 또 지원을 하도록 정부에서 압력을 넣거나 또는 부탁을 해서 했다 한다면 당연히 정부에서 이 돈을 갚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.
만약 그렇다면 뭐 경협 자금을 이용하든 해서 뭐 그건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겠죠. 예. 그런데 정부에서 이 돈을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예. 예.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. 예, 지금 금융감독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당시 산업은행 총재를 하셨는데 개인 기업이 정부의 부탁이나 또는 압력에 의해 가지고 몇십 원도 아닌 4,900억이라는 사업부를 일방적으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행태는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. 이기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,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, 그 다음에 이근영 금융감독위원 위원장, 그리고 엄낙용 당시 산업은행 총재가 모여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책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? 이 문제 때문에 회의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고 다만 재경부 장관과 저와 경제수석과는 경제정책 운영 또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재경부 업무와 저희 업무가 겹치는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서로 협의해야 할 길이 경우가 많은데 자주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. 초참 또는 오참 때. 예. 그러면 그 당시에 엄낙영 사는 총재가 어떤 경위로 현대상선에서 일시대로 차용한 4,900억 원을 갚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보고를 하던가요? 그 경위를 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세요. 예, 그게 무슨 구조조정회의가 제일 많았으니까 그런 종류의 회의일 겁니다. 그때는 대우자동차 문제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는 총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정책과 관련될 때는 하는 총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회의를 가졌고 그 회의를 가진 끝 무렵에 그 사는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 구체적인 얘기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엄낙영 총재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기억을 더듬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대출을 직접 담당하셨던 우리 이근영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엄낙영 당시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로 다른 말씀을 하셨어야 될 텐데 무슨 말씀 하셨어요? 그때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요. 다들 느낌은 그거 현대상선에서 받으면 됐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사는 총재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그럼 그 자리에서 이기호 경제수석이나 진념 당시 재경부 장관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정부에서 갚아주마 그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까?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. 그런 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. 정부에서 갚아준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어제 증언하면서 알았다 뭐 걱정하지 마라 그랬다는데 그 말 했는지도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. 네. 아까 우리 이성원 의원께서 또 엄호승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그 계좌에 돈을 이체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 이 자리에서 확연히 밝혀놓고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국정감사를 하든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까지 우리 국회에서는 면책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도 아니고 또한 증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취하고 또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어렵사리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없이 용두사미격으로 위암회가 끝나고 의혹은 의혹도 그대로 남고 국민은 불신 또는 혼란, 혼미스러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 한국 실정입니다.